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은 새콤달콤한 겨울에도 맛있는 딸기입니다. 한 유통업체가 최근 5년간 겨울철에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을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1위가 딸기였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딸기가 봄과일이란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건데요. 많이 팔리는 이유가 당도가 높고 신맛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딸기는 황후의 과일이라고도 불리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색깔에 달콤한 향기, 그리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특히 딸기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사과의 10배, 레몬의 2배 수준이고요. 하루 대여섯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대부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딸기를 먹을 때 더 달콤하게 먹기 위해서 설탕을 뿌리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설탕은 딸기의 비타민 B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게 좋고요. 딸기를 우유나 요크루트와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 딸기의 구연산은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돕고요. 딸기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물에 30초 이상 담가두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 없어집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소금물이나 식초물을 담갔다가 빨리 헹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 농협 하나로 클럽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